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의견 듣자고 너 여기 부른 거 아니다. 김채진이가 인간 말종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내일 청문회 나가지 마. 그냥 입 닥치고 찌그러져 있으라고. 내일 청문회 끝나고 본회의 열릴 때까지 나가서 까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씨. 저기 그냥 박 회장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? 갑자기 왜 응? 정의로운 척하고 그래? 아, 내가 정의로운 척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상식이잖아. 상식대로 삽시다 좀. 네?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말고. 저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얘 원래 이런 캐릭터야? 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? 대부업 이자제한법 폐지 법안만 통과되면 너랑 나 더 볼 일 없고 각자 인생 사는 거라고. 우리 제발 제발요 양정국 의원님 빨리 일 끝내고 각자 인생 좀 삽시다. 너랑 나 맨날 이렇게 얼굴 붉히고 감정 올리고 그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니? 예 안 나갈게요. 안 나가. 뭐 내가 나간다고 뻑뻑 우겨봤자 못 나갈 거 아니야. 최 실장 같은 놈 시켜가지고 어? 안 나갈게요. 예 오케이. 오늘은 얘기가 빠르네. 간만에 아주 나이스한 대답을 들었어. 나이스는 개뿔. 지 마음에 들면 다 나이스지. 더 할 얘기 없죠? 저 갑니다. 아, 왜 말을 안 해줘? 쟤 저런 캐릭터냐니까?